오늘도 셀프 정비소를 왔습니다. 앞바퀴 헐트 부싱을 교환할 거고 휠 제거할 땐 차를 조금만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팔 힘이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차를 높게 든 상태에서 휠을 빼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차를 다시 올려줍니다. 경험상 현대기아는 헐대 부싱의 작업 공간을 이 정도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작업하는 게 기본이지만 이 왼쪽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8분의 3인치 플렉시블 길이 조절 라첼 렌치와 13mm 소켓을 쓸 수 있습니다. 볼트가 풀리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공구가 타이로드 부츠에 닿습니다. 하지만 약간만 느슨하게 풀어주면 나머지는 손으로 그냥 풀립니다. 이제 소켓을 롱소켓으로 바꿔서, 참고로 저 파란색은 그냥 자석 소켓이란 겁니다. 자석이든 일반이든 공간 때문에 롱소켓을 써야 되는 거고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손으로 풀 수 있고 손이 안 닿으니 소켓을 잡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커다란 일자 드라이버를 써서 지렛대 원리로 브라켓을 뽑아줍니다. 부싱과 브라켓 사이를 윤활해주면 더 쉽고 방금은 자세가 좋았습니다. 쉽게 나왔고 언제나 고무부츠에 손상을 안 주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꽉 물고 있는 부싱을 일자 드라이버로 좀 풀어주면 제거하기 편하실 겁니다. 연료 필터 교환할 때마다 경유가 흘렀던 곳이라 찌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에 한 200원 정도 하는 면장갑으로 닦아줍니다. 손가락으로 구석구석 닦을 때 아주 편합니다. 이제 새 헐대 부싱을 가져와서 미리 벌려놓고 볼트 구멍 사이로 부싱을 최대한 정확히 끼워줍니다. 얼마 전에 뒷 헐대 부싱 교환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과 똑같고 공간이 좁다는 점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웃긴 건 공간이 좁다는 한 가지 차이점만 있을 뿐이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차량 정비에서 공간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따로 준비해놨던 M10 피치 1.25 볼트인데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됩니다. 여러 길이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볼트에 WD 같은 걸 미리 뿌려두셔도 좋고 그리스도 좋습니다. 볼트 머리가 17mm로 굵어서 기본 렌치 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공구 중에선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17mm 렌치로 노가다에서 이 정도 했고 저 왼쪽으로 하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이 헐대 링크가 걸리적거리는데 위쪽 너트만 풀면 공간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볼트는 고무 부츠에 걸리지만 왼쪽은 이런 식으로 전동 공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정답은 없고 창의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볼트를 빠르게 끼웠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왼쪽은 이렇게 기존 볼트 장착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인데 저 고무 부츠에 걸려서 저 17mm 렌치밖에 못 씁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을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렌치질만 했더니 제 손이 기어 라쳇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기존 볼트는 머리가 14mm로 작아서 기어 라쳇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냥 렌치로 했던 것보다 느린 것 같기는 개뿔, 엄청나게 빠릅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토크렌치 체결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랜저 HG이고 머리 13mm에 M10 피치 1.25 길이 35mm인 볼트입니다. 볼트가 살짝 짧아서 전동 라쳇으로 볼트를 눌러주면서 조여주면 쉽게 들어갑니다. 항상 볼트가 구멍에 수직하게 잘 들어가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볼트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여주시면 되고 볼트를 잘못 끼운 것처럼 조이기 힘들어지는 건 정상입니다. 볼트가 뭉개진 건 아닌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제 볼트를 다 제거해주고 헐대를 잡고 볼트 구멍을 맞춰주면서 기존 볼트를 다시 끼워줍니다. 만약 타이로드 부츠가 위에 있었다 해도
볼트 머리가 13mm라서 플렉시블 기어 라쳇 사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 작업은 적절한 공구, 즉 M10 피치 1.25 볼트를 최대한 머리도 13mm처럼 작고 또 길이도 30, 35, 40mm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프트 없이 맨 바닥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휠너트를 꽉 조이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구 치우고 나중에 해야지 이러지 말고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고도 없이 작업이 가능하실 거고 하체 소음 진단 관련된 건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